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사연들이 일반적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신학적인 오해를 불러일으켜 왔던 것이고 동시에 학자들 간의 혼란을 야기시키기도 한 문제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을 연구할 때 부딪히는 장벽이 있지요. 그건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보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영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이 죽은 후에 가는 곳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영에 관한 문제거나 또는 사람이 죽은 후에 가는 곳에 대한 해석에 관해서는 어느 민족에게나 이미 토속신앙을 통해서 긴 세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적이고 전통적인 이해가 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의 세계, 살아서는 갈 수 없는 죽은 후의 세계, 그것에 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에서는 그 문제에 관해서 거론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건 알 수가 없죠. 맹군이 우리가 아직 죽은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영을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니 저러니 말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게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을 해야 되는 게 또한 그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목사들은 이 문제만 들이닥치면 아주 난감해져요. 왜냐하면 목사들도 잘 모르니까 교인들이나 목사들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이 문제에 관한은. 따라서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 해도 이 문제, 곧 영의 문제거나 또는 죽은 후에 가는 세계에 관한 문제만큼은 자신의 민족적인 토속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에 대한 생각들, 죽은 후에 가는 세계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것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민족이 역사를 통해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전설적인 것들입니다. 이건 종교와도 상관없어요. 불교인도 기독교인도 이 문제만 닥치면 똑같아집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이 영에 대한 이해와 죽고 난 후의 상태에 대한 이해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례적으로 말이죠. 영 그러면은 그 영이 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영 그러면은 아마도 선녀가 영일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선이 영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귀신이란 말을 씁니다. 귀신 가운데에는 악귀가 있고 원귀가 있다 그러죠. 선녀도 그렇고 신선도 그렇고 귀신도 그렇고 그들에 관한 전설을 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보면은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먹고 마시고 희노애락이 있고 또 육체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뭐 귀신 가운데는 칼 들고 나오는 귀신도 있으니까 그런 민족적인 사상이 또는 민족적인 그 생각이 다분히 의인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순수한 영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아마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은 뭐 빗자루 귀신 그러잖아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 학교가 그 6.25 때 폭탄을 맞아가지고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그걸 새로 고치는데 거기에 밤마다 보초를 쓰도록 돼 있어요. 그걸 학생들을 시켜요. 아, 그래서 우리들이 그 보초를 쓰는데 밤에 어느 날 비 오는 날 또 걸렸어요. 제가. 아, 뭐 의식이 오고 저기 뭐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귀신에 대한 즉 영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은 어떨까요? 우선 하나님이 영이죠. 아버지도 영이고 아들도 영이고 성령도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천사들이 영인데
천사들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하나는 앙겔로스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의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은 영은 영이로 돼 거룩한 영에 속합니다. 한편 다이모니온이라 그래서 그 사단의 사자입니다. 그들은 이제 타락한 영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세 번째 영이 무언고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거룩한 영인데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영세 가지는 서로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영은 영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후의 상태에 관해서 살펴볼까요? 한국 사람들은 전설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 혼백이 몸을 빠져나간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게 혼백이 뭡니까? 그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하여간 혼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 한이 없으면은 그 혼백은 저세상으로 곧장 갑니다. 가가지고 염라대왕 앞에 가서 재판을 받지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한 것에 대한 재판을 받고, 그리고는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지옥을 가든지 또는 무슨 다른 데를 가든지, 다른 데는 뭐 저세상이라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낙원이라든가 뭐 천국이라든가 이런 개념은 우리 토속신앙에는 없어요. 그냥 거기 가면은 저세상인데 저세상은 마치 이 세상, 이생과 뭐별 차이 없는 그런 또 다른 모습의 세상,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똑같은 시스템을 가진 그렇게 생각들을 하지요. 그런데 한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그 혼백이 떠나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떠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떠돌아다니는 한이 있는 혼백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는 거니? 귀신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되었다. 그럼 한이 풀릴 때까지 이승을 헤매야 되는데 그래서 원한이 찬 귀신을 뭐 만나서 하는 전설의 고향 같은 걸 여러분들 들으시고 보셨죠? 그럼 그 귀신의 한을 물어서 그 한을 풀어주면은 그럼 귀신이가 떠납니다. 이렇게들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염라대왕한테 가서 다시 또 재판은 받아야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죽은 후에 가는 세계에 관한 생각들은 한국의 민속적인 토속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서 그 혼백이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고, 예수 안 믿으면 죽어서 그 혼백이 지옥에 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이렇게 양당 간에 딱 결판이 나는 게 한국 기독교인의 죽은 후에 가는 세계에 관한 것이에요. 근데 그 기본적인 사상은 어디에서 왔는 거니? 바로 이 토속신앙에서 온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속신앙에서와 같이 원귀나 악귀나 뭐 이렇게 해서 그 귀신들이 한이 맺혀서 가지 못한다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여전히 죽고 난 다음에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이렇게 양분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공부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똑같았어요. 여러분들과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두 마디예요.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지요. 그 가운데 딴 데가 없어요. 그렇게 양분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까닭이 뭐 천국 가는 거는 둘째로 놓고 뭐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어우 큰일 났잖아. 그러니까 왜 예수 믿냐고 살펴보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사실은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기독교인들의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마음이에요. 그러면 신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죽은 후의 상태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이 죽은 후에 그 혼이 가는 곳은 두 군데라고 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영과 혼이 하나가 된 사람, 그 사람은 죽으면 낙원에 간다 또는 천국에 간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낙원에 못 가는 사람은 어디에 가느냐, 음부에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부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는 스올이라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서 머물고 있다가 최후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불못으로 가든지 게헨나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영의 세계와 죽음 이후의 세계는 살아있는 사람이 볼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민족마다, 종교마다, 시대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이 두 세계에 대한 이해와 표현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진실은 하나일 텐데 종교가 무엇이든 시대가 어떤 때이건 사람이 누구이든 진실은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진실이 아닌 것이 모든 종교 속에, 모든 민속 신앙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베일 저 건너편에 숨겨져 있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러고 앉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죠.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미묘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비유이기 때문에 비유 그 자체의 문자적인 표현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예수께서 일부러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도록 페인팅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글로 써 있는 그 내용이 아 그렇구나 이렇구나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예수께서 펼쳐놓으신 함정에 고스란히 빠지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 진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 16장의 19절로 21절을 계속 같이 읽으십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 호화롭다라고 번역한 헬러가 람프로스인데 람프로스는 샤이닝한다는 뜻이에요. 호화로움을 지나쳐서 아주 번쩍번쩍 빛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헬라의 뜻이. 그러면 이 사람은 잔치도 보통 화려한 잔치가 아니라는 것을 금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이죠. 우리 없는 사람들의 잔치라 그러면은 치장을 별로 안 해요. 별로 안 하고 그냥 먹는 밥상에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하지 그 방 안에 주변에 치장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들도 거기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먹읍시다 하고 우선 앉죠. 먹는 게 목적이 되니까. 그런데 이 부자들의 잔치는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 모여서 즐기는 게 rejoice, 즐기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변 환경, 뭐 시설 이런 거를 아주 샤이닝하게 번쩍번쩍 빛이 나도록 하지요. 아, 이 사람이 매일같이 이렇게 잔치를 즐기네요. 우리 전도서 2장 가운데 위에 있습니다. 18절에서 2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 왕은 말이죠. 사람이 재산을 모으려 하면은 그게 거저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고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재산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재산을 모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매일같이 잔치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아놨더니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넘어가더라 이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 오늘 이 부자는
이 부자 자신이 재산을 모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재산이 많은 부모에게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뻔하죠.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번다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재물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수고하여 벌지 않은 자는 그 재산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나사라로 하는 거지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거지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푸토코스입니다.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것은 거지란 뜻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랬죠. 버려졌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에베블레토예요. 근데 이 에베블레토라고 하는 단어는 수동체인데 그 어원이 발로입니다. 발로는 이제 그야말로 던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거기 왔는 거 보니까 불로나 해서 갖다 놨다는 뜻이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요, 그런 관습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서 구걸을 해서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할 때에는 그 사람은 몸이 많이 다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걸을 수만 있어도 도움을 안 주기 때문에 걸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가족이건 친구들이건 누군가가 그 사람을 안아다가 거의 갖다 놔요. 이제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버리지는 않아요. 때가 되면 다시 데리고 옵니다. 갖다 놨다가 데리고 왔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버려진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는 여기에 뭐라고 번역을 했는 거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여 한다 그랬지요. 여러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릴 수가 있을까? 이 배불리 한다라고 번역한 헬러가 코르타조예요. 코르타조. 코르타조는 배불리는 게 아닙니다. 세리스파이 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 먹음으로써 만족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도 먹을 수만 있으면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불린다는 번역은 올바른 번역이 아니라는 걸 금세 알수 있죠. 절대로 배불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음식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자라도 상에서 함부로 그렇게 떨어뜨리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족하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불러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라도 얻어먹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6장에 22절에서 2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상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라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고. 그런데 천사들이 옮겨간 것입니다. 여기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갔다고 그랬는데 받들려간 게 아닙니다. 그냥 옮겨간 거예요. 캐리, 영어로 말하면 캐리입니다. 부자는 에타페, 그러니까 그 어원이 사프토인데 베리, 묻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표현을 하실 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부자는 땅속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것이 아닌 것 같이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있는 곳과 부자가 있는 곳은 두 곳이 같은 장소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다만
그두 사이에 큰 구렁텅이, 다시 말씀드린 골짜기나 뭐 계곡이나 이런 것이겠죠. 그런 것이 있어서 서로 왕래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소리를 듣고 볼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같은 차원에 놓여진 걸 말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살펴볼 게 있는데, 24절에서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거기 물이 있네요. 그 다음에 나사로가 손가락이 있고, 그리고 부자는 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육체가 간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금세 알 수가 있어요. 조금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무엇을 땅에 묻습니까? 불에 태우거나. 육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혼만 갔다 그랬잖아요. 뭐 혼에 무슨 혀가 있고, 혼에 무슨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상식적인 문제의 함정으로 걸려버려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육체가 고통을 받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죠? 평시에 거짓말을 한 사람은 쇠집게로 혓바닥을 뽑아낸다 그러죠. 근데 뭐 뽑아내고 나면 또 생기고 뽑아내면 또 생기고 뭐 이런다고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이 아니라 상상해낸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지요. 그 다음에는 25절에서 살았을 때 고난받았으니까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는다 그랬고, 너는 살았을 때잘 살았으니까 죽어서는 음부에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거로 돼 있죠. 그러면은 그야말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살아 있으면서 한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런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처지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으로 보낼지 지옥으로 보낼지 하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틀린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틀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일부러. 거기에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많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비웃었다고 그랬죠. 그 비실비실 비웃고들이 있어요,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거 사람이 죽어서 음부에 가면은 윗음부가 있고 아래음부가 있다. 윗음부는 의인들이 가는 곳이고 아래음부는 죄인들이 가는 곳이다. 라는 설이 있어요. 당시 유대인 사회에 그런 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둘 사이에 서로 보고 또 대화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요.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앞에 던져놨는데 바로 그런 음부 사상 있죠. 그게 바리새인들 겁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이야기를 던져줬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왜 따라다녔죠? 배우려고 따라다녔습니까? 아니죠. 트집 잡으려고. 그들이 트집을 잡으려면 자기들의 생각과 달라야 트집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똑같은 음부 얘기를 하시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을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게 되지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금세 추측을 하게 됩니다. 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음부가 어떤 곳이냐, 누가 음부에 가고 누가 낙원에 가느냐 하는 걸 말씀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말 많고 트집 잘 잡는 바리새인들을 입 다물게 해놓느라고 그들 앞에다가 한상 차려준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음부에 대한 유대인의 이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나눠진 자료 가운데 음부로 번역한 헬라어 하데스의 뜻에 관한 게 있지요. 이것은 말이죠. 독일의 그 신학자, 언어학자이면서 대단한 분인데 게르하르트 키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신약 성경의 신학적 사전이라는 여러 권으로 이루어진 책을 편집을 했는데 그 안에는 한 사람이 다한 것이 아니라 그 단어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학자들로서 그들이 그 단어에 대해서 해석을 해서 기고를 한 거예요. 그 기고한 것을 편집을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10권의 사전들의
수록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데스에 관해서는 누가 썼는거니?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썼어요. 이 사람도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들에게는 반드시 거쳐 지나가야 되는 신학자입니다. 자, 이번에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을 지배한 후기 유대교에서의 하데스 개념. 여기 후기 유대교라 그랬는데 이 유대교는 말이죠. 단계적으로 보게 돼요. 맨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어져 내려오던 시대는 그건 유대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게 유대교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왕국으로 나누어지면서 그러면서 남유다의 유대인들이 그들만의 독특한 종교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유대교예요. 그건 초기고 그 다음에 후기는 언제인 거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본격적으로 유대교가 꽃을 피우고 그러면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상태가 바로 후기 유대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유대교에서는 다른 나라의 민족 사상이나 또는 다른 나라의 종교 사상이 영향을 안 미쳤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페르시아의 종교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돌아와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또 침공을 하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침공을 해 들어왔을 때 헬레니즘의 종교 사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후기 유대교는 헬레니즘의 종교 사상 신화 이런 것들하고 페르시아의 종교 사상 신화 이런 것들이 섞여 들어와서 그래서 섞어진 게 바로 후기 유대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통과 즉 모세의 율법 전통과는 거리가 대단히 먼 것들이죠. 자, 그러면 같이 읽으십시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수호를 언제나 하데스로 번역을 한다. 이것은 죽음의 세계의 어두움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것을 바다 밑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여기 성경을 보십시다. 그 욥기 10장 가운데 있지요. 같이 21절 22절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은 이다에서 사람이 죽으면 가는 스올이라는 곳을 욥이 설명을 할 때 이와 같이 설명을 했어요.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욥기 26장의 5절 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해서 욥은 뭐라고 말했는 거니? 죽은 자의 영들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건 죽은 자의 영이 아니라 웨파임이에요. 웨파임. 웨파임 그러면 영어로 쉐이즈가 됩니다. 쉐이즈. 근데 엘리디 영안사전을 보면 이게 쉐이즈를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을 했는 거니? 죽은 자의 혼들로서 집합명사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 번역자들은 죽은 자의 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따라서 이것은 영이 아니라 혼입니다. 죽은 자의 혼들이 물 밑에서 떤다. 그래서 물 밑에서 떤다는 바다 밑이 되죠.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생각이 스올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냐, 즉 음부가 어디에 있느냐, 아, 땅속 깊은 곳에 있는데 그 위에는 바다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측들을 다 했지요. 그 수월에는 모든 사람의 혼이 죽은 후에 차별 없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고 있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성경의 수월이라고 하는 게 음부인데 바로 그 수월에는 사람들이 죽으면 혼이 들어가는데 그 혼이 악인의 혼, 의인의 혼 상관없이 모두가 다 섞여서 한 장소로 들어간다라고 구약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이주한 후 이 수월 사상은 페르시아와 헬레니즘의 종교와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단계적으로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 내면적인 이야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단계적으로 변화된 걸 볼까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일어났는데 이는 언더월드에서 혼들이 부활 때까지 잠시 머문다는 사상에서 기인되었다. 그것은 이사야서 26장 19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랬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즉 부활에 대한 믿음은 후기 유대교에서부터 부활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런데 사실은 부활은 있는 거죠. 그 이사야서 26장 1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활 사상이 나오죠. 이게 이사야서 26장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그 부활을 가르치지를 않은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다음에 둘째를 같이 읽으십시다. 죽은 후에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페르시아와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서로 달라서 죽은 후에 언더월드에서도 장소가 서로 달라야 한다는 사상이 생겨났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사상을 수용하게 되었다. 바로 이거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아니 어떻게 의인이나 악인이나 죽고 난 다음에 그 혼이 똑같은 데를 가나? 에이 이건 말도 안 돼요. 갈라야지. 의인은 위에 있고 위둔부입니다. 악인은 아래 있고 아래음부예요. 이렇게 있어야 그게 당연한 것 아닌가? 따지기 잘하는 바리새인들은 그 웰컴이죠.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어찌 감히 저것들하고 같이 죽어서도 같이 있을 수가 있나? 이거는 말이 안 되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게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옮겨가는데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디아스포라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침투에 들어가면서 영생에 대한 믿음과 함께 의인의 혼은 죽은 후에 천국으로 가서 부활을 기다리고 반대로 스올 하데스는 악인들이 혼이 가서 형벌을 받는 언더월드의 장소라는 믿음으로 발전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것은 아이 그 뭘 아래 둘 그가 아니라 의인은 죽으면 곧장 천국에 가야지 뭘 그래. 가서 부활 기다리면 되고 악인들은 죽은 다음에 벌 좀 받아야지 혼 좀 나야 될 것 아니오. 못된 짓 했으면 가서 혼이 나야지. 이와 같은 사상, 사람이 죽으면은 그 혼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악인은, 라는 사상은 전 세계 민족의 공통된 사상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지요. 그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있죠. 스올 하데스에 대한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의 사상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 사회에 편만하게 퍼져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의 기록에 따르면 오히려 두 번째 사상으로 스올 하데스를 설명하신 것으로 되어 있다라 그랬죠. 즉 예수님은 지금 진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지요. 신약성경에서는 하데스 개념은 후기 유대교에서 것과 유사하다. 그리고 악인의 혼이 하데스에 머무는 기간은 부활 때까지 잠정적인 것으로서 하데스에서도 형벌이 있으나 결국 이 형벌이 부활한 후에 게헨나로 바뀌어 영원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무도 사실을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어떻게 언더스탠딩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지요. 여기까지가 이제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기록한 것을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올 하데스에 대한 유대인 사회의 개념에 대한 분석이라고 해서 이것은 제가 연구해서 정리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스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제가 책임을 질 겁니다. 첫째 같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스올에는 형벌의 개념이 전혀 없다. 그리고 솔로몬은 전도서 9장 10절의 기록에서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라고 말했다. 솔로몬의 이 증언과 구약 성경의 여러 기록에 따르면 스올에서 형벌을 받는다는 후기 유대교의 사상은 구약 성경의 전통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을 읽으십시다. 형벌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전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하고 난 후에 벌어지는 우주적인 마지막 흰 보좌 심판만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불의한 사람이 죽은 후에 그 혼이 스올 하데스에서 형벌을 받는다는 주장은 각 사람이 죽은 후에 각기 심판받는다는 토속적 믿음에서 유래된 것일 뿐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죽어서 지옥 가서 벌 받으러 하면은 반드시 심판받아야죠.
염라대왕 심판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성경에는 심판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심판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그게 없어요. 언제 심판받는 거니? 예수님 재림 후에 마지막 단 한 번의 심판만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고 나서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맞는 말일 수가 없는 게 재판도 안 받고 어떻게 지옥에 갑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에 염라대왕 재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염라대왕이란 단어만 빼면은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그럼 재판을 누가 해야 되나? 예수님이 해야 되는데 그럼 그때그때마다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한테 가서 재판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옥에 가든지 뭐 천국에 가든지 이렇게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따라서 기독교 교회에서 생각하는 천국 지옥 사상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가볍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같이 읽어요. 시월 하데스를 지구의 중앙에 위치한 곳으로 믿고 있었고 그곳에서 받는 형벌은 육체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땅에 두고 혼몬이 떠나가는데 육체가 없는 혼이 어떻게 형벌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지구는 물질이지만 혼은 물질이 아니다. 물질은 혼을 가둘 수가 없다. 따라서 수올 하데스를 악인의 혼이 벌받는 곳이라는 생각은 페르시아와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사실성이 없는 상상의 토속신앙적 소산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를 같이 읽으실까요? 게헨나를 형벌받는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게헨나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서 혼이 파괴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에서 15절에는 심판 후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은 불못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곳에 마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사망, 음부 그리고 심판받은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께서는 그 불못을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라고 하셨다. 게헨나는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흰놈의 골짜기를 일컫는 이름으로서 자세한 것은 게헨나에 관한 별도의 자료를 참조할 것을 권한다. 이 게헨나를 영어 번역에서는 헬로 번역을 했고 한글 번역에서는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두 번역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 게헨나 하데스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에 대한 연구를 오래도록 해온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손쉽게 지옥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죽은 후에 가는 인간 세계가 단순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옥으로 번역한 게헨나에 관해서 나오죠. 거기에 보면 헬라어는 게헨나고 히브리어는 게이 히놈. 그 어원은 히브리어의 게이 벤 히놈에서 왔다 그랬어요. 게이 그러면 밸리고 계곡이에요. 벤 그러면 아들입니다. 히놈 그러면 흰놈이고. 그러니까 밸리 오브 더 선 오브 흰놈.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인데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아들을 빼버려요. 벤을 빼버리고는 게이히놈 그래가지고 Valley of Hinnom 흰놈의 골짜기라고 그래서 이것은 예루살렘 남쪽 시온산 아래에 위치한 곳입니다. 물론 지금은 뭐 깨끗해요. 거기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지금은. 그러나 예수님 시절 지금부터 2000년 전만 하더라도 그건 쓰레기 하치장에 죽은 사람 시체에 동물의 시체에 그런 거 갖다 놓고 태우고 그래가지고 뭐 끊임없이 연기가 있고 냄새가 있고 구더기가 버글거리고 예수님이 게헨나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구더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구더기가 지옥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 지옥에 왜 구더기가 있습니까? 구더기는 이 땅에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헨나는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을 말하는 말씀을 안 하시고 당시 예루살렘 남쪽에 있던 그 골짜기를 말씀하시는 곳으로서 사람이 죽어서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욕스러운 장소니까. 따라서 잘못해서 죄인이 돼가지고 죽으면 그러면 그리 들어가야죠. 그렇죠? 이제 그걸 이제 말씀하신 거죠. 여기 여러 가지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언젠가 한번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은 이 지옥으로 번역한 게헨나에 관해서 쭉 읽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 마태복음 10장 28절에 헬라어 원문의 뜻에 있어서 우리 한글 개역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다. 그래서 지옥에 멸한다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 지옥에 멸한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아폴레사이 엔 게헨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엔 게헨나, 게헨나 엔 안에서 아폴레사이 파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간의 혼이 게헨나 안에 들어가서 파괴되어서 없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게헨나 속에 집어넣는다라는 개념으로 번역을 하려고들 했지요. 따라서 그 아래쪽에 보시면 헬라어 원문 번역이라는 게 나오죠. 같이 읽으실까요? 그리고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을 게헨나 안에서 능히 파괴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헬라어 원문대로의 번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혼만이 게헨나로 가는 건데 거기에다가 몸을 부가시키셨어요. 혼과 몸이라고. 그렇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유적인 뜻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죽은 다음에 가는 곳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비유를 사용을 하시지 진실을 말씀을 안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지난번 47회 설교 때 지금부터 30년 전인 1987년에 제가 목회길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못해서 방황하던 때에 보았던 환상 두 개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동산에서 들리는 소리에 관한 것은 환상이었고 또한 불못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케이블을 바구니를 타고 내려간 것도 마찬가지로 환상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난주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또 다른 걸 봤더라고요. 그것은 스토리가 좀 긴 게 되어놔서 환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꿈에서 본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하데스가 뭔지도 몰랐고 여러분들도 뭐 하데스라는 거 제가 말하니까 들으셨지 그전에 하데스니 스오리니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평신도들 몰라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저도 뭐 그 당시에 신학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때일이기 때문에 음부가 뭔지 하데스가 뭔지 스오리 뭔지 모를 때일입니다. 다만 그때는 지옥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그것만 생각을 했으니까 뭐 좀 컴컴한 데 간다 그러면 어이구 지옥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일입니다. 꿈에 누군가 나를 안내를 해서 어느 곳에 갔어요. 근데 들었으니까 동굴 같기도 한데 동굴은 아니고 하여간 끝이 없이 넓은 것 같아요. 끝이 없이 넓은 것 같은데 위를 바라보니까 막혀있지는 않은데 고개를 숙이면 막혀있다고 느낌이 오고 아래를 바라보면 바닥이 있는데 바닥이 떠있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안내하는 분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층층이로 쫙 빼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사람도 없고 마귀도 없고 천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냥 넓은데 거기에 사람이 누워서 일자로 촘촘하게 누워가지고 끝없이 그냥 이어져 있어요. 그게. 그런데 그걸 멀리서 봤는데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라고 느껴지는데 아무도 옷 입은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모양도 제대로 갖춰져 있질 않아요. 그냥 흔적같이 있는 것뿐이에요. 흔적같이 있는 거고 그게 뭐 사람이다 어쩌다 뭐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그러고 쭉 있어요. 쭉 저런 게 여러 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이 그게 이어져 있으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누워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저 아래층에서 저 아래쪽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나를 데리고 내려가더라고요. 내려가는데 그 뭐 나를 인도하는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다만 그냥 옆에 누가 있다라는 것만 느끼는 정도고 서로 대화는 나누는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사람으로 볼 수는 없고 그 당시에 천사가 나를 인도하는구나 나를 안내해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거길 딱 내려가니까 저쪽에 딱 한 사람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워있다가 앉았다가 이러더라고요. 딱 한 사람은. 나머지는 뭐
움직이지 않고 그냥 쭉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제가 듣기로는 뭐라고 그러는 거니요? 나에게 목자 한 사람이 없어서 나를 여기 오게 만들었느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말이 뭡니까? 그랬더니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그러더니 저한테 저 사람이 누구다라고 이름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하라라고 그래요. 저한테 전도하라고. 내 생각에 전도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그 안내하는 천사가 전도하라고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순간에 저 사람을 전도해야겠구나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거긴 죽은 사람만 오는 곳인데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언젠가는 올 거지만 아직은 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누워있어요. 그냥 꼼짝도 안 하고. 그 사람만 일어났다 누웠다 이런. 근데 저는 TV에서 봤고 뭐 그렇긴 하지만은 만난 적이 없으니까 저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아직 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만 혼자 누웠다가 일어났다 그랬겠죠. 그러고는 이제 깨어났어요. 그러고는 깨어나서 아, 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만 했고 그래서 이제 전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꿈 이야기를 포함해가지고 나레이션을 만들어서 테이프에다가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 녹음을 그 사람에게 전하는데 심지어는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는 거니 그 테이프를 만들어 놓고서 그 사람은 주기적으로 골프장에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프장에 가서 기다렸다가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그 테이프를 줘야지 할 정도로 집요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사람과 아주 친숙한 가까운 사람을 알게 돼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분에게 그 테이프를 전했는데 그 이후의 일은 제가 잘 모릅니다. 저는 그때 한 가지 마음에 잡혔던 게 하나 있었는데 아이고 내가 여기 지옥에 왔나?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아 지옥이라 그러면 말마따는 뭐 불집게 들고 돌아다니는 천사든지 뭐 마귀든지 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야 의야 뭐 산지사방에서 고함 지르는 게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없더라고요. 그동안에 연구한 거를 서로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솔로몬이 말한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말이 저는 옳을 것 같아요. 혼들이 전부 누워 있었고 자고 있었고 꼼짝도 안 하고 있었고 아무 사람도 없었고 거기에는 근데 만약에 혼이 살아서 일어나서 움직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혼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전부. 혼이 뭐 땅을 못 뚫겠어요? 지붕도 뚫고 뭐 땅도 뚫고 막 뚫고 돌아다니는 건데 그지 그걸 생각해 보니까 아 혼이 거기 들어가면 자는구나 꼼짝을 못 하고 돼 있다 이제 보는 거죠. 지난번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그 자리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과는 논쟁을 벌일 필요도 없고 논쟁을 벌려봐야 해결도 안 나고 그리고 결과는 전부 예수님에게 불리한 것만 나오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아 틀리구나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묶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셨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의 자손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이제 아시겠죠? 사람들은요 무언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려 하면은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증거를 대라고 그러잖아요. 언제나 그러잖아요. 증거 대라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편에게 어떤 사실을 전할 때 그것이 움직일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로 해야 소용이 없고 증거를 대야 소용이 있듯이 예수께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세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럴 때마다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오는 표적을 구했죠. 그게 마가복음 8장 11절로 13절 사이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8장은 그 다음 페이지의 가운데 위에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않느냐.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표적을 줘도 결국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차라리 안 주겠다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어찌했든 바리새인들은 표적으로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지금 뭐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니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라고 지금 하셨어요. 본문을 살펴보니까 29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모세와 선지자는 곧 율법과 선지서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 다섯 권과 선지서들 전체인데 그걸 읽으면은 다 아는 것이지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옵시다.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으시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모세 율법을 랍비들의 구전 율법으로 재해석을 했다는 것은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을 나중에 이제 미시나라는 책으로 독립을 시키고 그것이 탈무드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것도 이미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지금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율법과 선지서를 기록된 그대로 믿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그건 제껴놓고 오히려 자기들 랍비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구전율법을 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들 같아서는 안 된다. 저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오직 기록된 모세 율법과 그리고 선지서들 그것만 존중하라 하는 뜻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빗대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빗대어서 말씀을 직선적으로 했다가는 바리새인들의 총공격을 받게 되죠.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우선 바리새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부터 먼저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제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비유월시다. 그런데 이 의도적인 비유, 즉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음부사상을 기독교 교회에서 교인들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차에 걸쳐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비유 속에 담겨진 진실한 뜻은 선한 것이지만 도리 없이 비유는 예수님의 참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느라고 가리고 오히려 제자들만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과감하게 쓰시는 예수님의 모습, 저는 그 모습에서 고충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당하고 있었던, 여러분 말이죠,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 여러분 어떻게들 생각해요?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머리가 좋지 못해서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인데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살아야 되는 예수님이 겪으신 고충이 얼마나 컸을까.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의 위치에서 보시지 말고 예수님의 그때 제자들의 위치에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해석함으로써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람이 죽으면 가는 음부에 관한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유대인의 후기 유대교가 가져했던 여러 가지 전통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변했는지 하는 것도 살펴봤고, 또한 부족한 정이 지금부터 30년 전에 꿈을 통해서 바라봤던 그것들도 참고가 될까 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진실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죽어서 가는 곳이 어떠한 곳인가 하는 것을 어선풀이나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민속적이고 전설적인 이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